남의 결점은 가능한 한 덮어주는 것이 좋다. 무리하게 폭로하면 결점으로서 결점을 타박하는 것과 같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을성 있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덤비는 것은 마치 고집으로 고집을 꺾으려는 것과 같아서 마무리될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을 꾸짖을 때는 지나치게 냉엄한 태도로 임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남을 교도할 때에는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족해야 한다. 작은 과실은 꾸짖지 않는다. 비밀스러운 일은 폭로하지 않는다. 지나간 상처는 잊어버린다. 남에게 대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자신의 인격을 높일 뿐 아니라 남의 원한을 사는 일도 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너무 결벽해서도 안 되고 때묻고 더러운 것까지 모두 속에 감추어 둘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 한다. 더러운 흙에서는 농작물이 자라지만 맑은 물에는 물고기도 살지 않는다. 더러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을 가져야 비로소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서두르며 사정을 알고자 하면 오히려 더 모르게 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자연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좋다. 무리하게 문책해서 상대의 반감을 사면 안 된다. 남의 책임을 추궁할 때는 과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평가해 준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불만을 품지 않는다. 자신을 반성할 때는 비록 성공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과실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엄격한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도 각별한 성장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남의 과실에는 관대하라. 그러나 자신의 과실에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를 악물고 버티어라. 그러나 남의 괴로움은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 자기의 입장을 확립한 후에 외부의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으며 실패했다고 해서 우울해할 것도 없다. 이 세상 어디에 가든 유유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갈 때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남에게 길을 터준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는 3분의 1을 나누어 남에게 주어 먹도록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남과 접하는 것이 곧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에게 한 걸음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일부 전진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관대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무슨 일이든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천지의 신령들도 위해를 가하거나 재난을 주지 않는다. 사업이나 공명이나 철저하게 추구만 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에서 발목을 잡히든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하여 결국엔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실패의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하지만 성공의 보수는 남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마저도 공동으로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사이가 벌어진다. 고통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하지만 즐거움은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것마저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서로 미워하게 된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겉으로 나타내거나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으면 가령 한 마리 쌀을 베풀었다 해도 백만석의 값어치를 낳게 한다. 남에게 이익을 줄 때는 효과를 계산하거나 보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백금을 주어도 한 푼의 가치조차 없다. 유해한 사람을 배제할 경우에도 빠져나갈 길은 남겨놓아야 한다. 빠져나갈 길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쥐구멍을 막고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쥐가 중요한 것까지 쏠게 된다.